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아 방송 뉴스 김진주입니다. 화성시 남양읍이 시민 제안에 따라 남양 전통시장 일대에 광고물 부착 방지 스티커를 설치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광고물 부착 방지 스티커는 불법 광고물을 부착하지 못하도록 전봇대나 가로등 외벽에 특수 코팅 돌기가 있는 시트지를 붙인 겁니다. 스티커는 남양 전통시장 주요 도로 총 1.2km의 구간 전봇대와 가로등 143개소에 설치됐으며 시민 참여 예산 2천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김문수 남양읍장은 이번 사업으로 주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 남양 전통시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깨끗한 거리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